내 거지. 여긴 내가 그린 별도 있는데. 방방 뿡뿡. 너? 너 다음에 나랑 말랑이 거래해. 말랑이 거래? 그래? 하자 거래. 다 뺏어주겠어. 무한대로 생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왜냐하면 오늘은 박세인 누나가 우리 집 와서 말랑이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맞아. 곰젤리로 팝잇을 찍어내면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곰젤리 팝잇은 만들면 눌리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만들어서 리온이가 거래할 거래요. 키키키키 오비키. 오 누나, 나 이거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캐캐캐. 그래 좋아, 해보자. 그럼 곰젤리로 팝잇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이 하리보 젤리를 색깔별로 분류해줘야 돼요. 후, 해보겠습니다. 하얀색, 초록색, 여기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와 누나,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게. 그래도 손 빠르게 해보자.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좋아, 빠르게! 힘! 초록색 넣어주고. 자, 분리 빨리 해보자. 초록색?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해요? 저는 흰색 맛. 맛있어. 초록색? 노란색? 어떤 맛 좋아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짜잔! 이렇게 다 분리했어요. 모든 색상을 분리해서 종이컵에 넣어주었습니다. 좋죠.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줄 거예요. 잠깐만, 얼마나? 한 10초 정도 돌리고 확인하고 10초 정도 돌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줄 거야. 오, 빨리 녹나 보다. 엄청 빨리 녹아. 우리 접어먹는 사탕 때도 그랬잖아. 맞아, 깨깨깨. 오, 전자레인지에 넣고 10초만 돌려보겠습니다. 오, 많이 됐다. 이제 이 상태로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잘 된다. 우와, 주황색까지 완성. 엄청 힘들다. 모양이 진짜 바비처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우와, 잘했다. 우와, 진짜 잘했다. 이렇게 다른 모양들도 만들어볼게요. 아, 이번에는 팝핑 캔디를 넣어서 만들어볼게요. 오우, 팝핑 캔디 넣어서 맛있겠다. 맛있겠지? 살짝 뿌리고 팝핑 캔디를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튀긴다. 이번에 콜라 팝핑 캔디를 먼저 뿌리고. 망고 맛 팝핑 캔디를 뿌려주고 여기도 망고 맛 뿌려주고 노란색 젤리를 부어줍니다. 우와. 수박 수박 이야. 초록색 흰 색깔을 중앙에 부어줍니다. 우와, 이거 이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후, 다 했다. 만세. 다 했다. 만세. 이제 냉장고에 넣고 고쳐주면 끝. 우와, 과연 곰젤리 팝잇이 잘 됐을까요? 됐을까요? 일단 곰젤리가 지금 다 굳은 상태처럼 보이고요. 떼어내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돼. 우와, 됐다. 곰젤리 팝잇. 우와. 우와. 어머머, 뜯어진다. 와, 진짜 투명하고 영롱하다.
그냥 우리가 갖자. 너무 예뻐서 거래하기 싫다. 맞아. 우리 거래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자, 누나. 무슨 소리? 거래해야지. 어? 박세인? 거래하자며? 어딨네? 놓아 보시던가? 근데 우리가 힘들게 만든 곰젤리. 괜찮아, 오리온. 곰젤리는 우리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 좋아, 거래하자. 어디 한번 꺼내보시지. 우리는 오늘 힘들게 만든 곰젤리 팝잇을 내밀겠다. 곰젤리 팝잇? 이것도 지난번처럼 부서지고 안 눌리고 사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눌리고 부서지지 않아. 눌리고 안 부서져. 그렇단 말이지? 눌린다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저 곰젤리 영롱하고 예쁜 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갖고 싶게 생겼어. 나는 이거. 그거는 안 되죠. 추가해주세요, 추가! 뭐라고? 추가? 네, 추가해주세요, 추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서서 만든 거예요. 아, 짜증나.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승인! 아, 야골라. 승인! 승인! 정말 눌린다 이거지? 눌려야 팝이시지. 안 눌리면 환불이야. 어? 눌리잖아? 눌린다니까. 안 부서지잖아. 그리고 맛도 있어. 맛이 제일 궁금해.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보자고. 아니, 이 맛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엄청난 맛이야. 맛있지? 캐캐캐? 응? 맛있네. 다음은 더 대박이야. 더 대박이라고? 팝핑 캔디까지 들어간 곰젤리 팝잇. 이건 곰젤리에 팝핑 캔디까지 들어가 있어서 입안에서 팡팡 튀는 더 대박적인 맛이지. 팝핑 캔디가 들어가 있다고? 저건 정말 갖고 싶다. 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면 한 이 정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거네요. 저번에 우리 누나한테 뺏어간 풍선부는 오리. 풍선부는 오리? 그건 내 최애템인데. 풍선부는 오리. 정말 너무 짜증나지만 팝핑 캔디가 들어간 곰젤리 팝이 갖고 싶어서 내가 낸다. 짜증나. 아하, 승인! 승인! 누나, 풍선부는 오리 대치졌어! 어, 오리다! 오리다! 풍선부는 오리! 그래, 나 그거 많이 가지고 놀았다 이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풍선 터뜨리고 주는 건데. 한번 먹어볼까? 팝핑 캔디 같은 곰 젤리? 응?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아까 내가 잘못해서 젤리에 불닭 소스를 넣어버렸네? 아이쿠. 뭐라?